안녕하세요. 순댓국 중독자 트루팍입니다.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런칭을 합니다. 살찔 텐데. 사실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정말 순댓국을 먹고 어쩔 때는 한 네 번도 먹습니다. 예. 근데 요즘에 제가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줄였어요. 그래서 마지막 순댓국 먹었던 게 지금 한 열흘 된 것 같아요. 한 2주 됐나? 네.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힐링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, 순댓국집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여기는 지금 강동역 근처예요. 주변 찾아보니까 또 굉장히 특이한 또 순댓국집이 있어요. 상호명이 고급 아바이 순대. 오, 고급 아바이 순대 찾아가고 있습니다.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이네요. 아, 가을길을 걸으니까 기분도 좋고 또 순댓국을 먹으러 가니까 기분이 더 좋네요. 아,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고급 아바이 순대. 재밌는 건 또 간판이 이게 거꾸로 돼 있다는 거. 실수일까요? 일부러 그러셨을까요? 네. 그리고 또 순대 달인. 어우, 생활의 달인으로 또 뽑히셨네요. 네, 한번 들어가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. 나왔는데요. 일단은 제 개인적인 취향은 좀 아니었어요. 이 내장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순댓국이었고 순대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 땅콩이 들어가고 좀 이렇게 씹히는 특이했거든요. 네. 근데 뭐 이거 좋아하시는 내장 좋아하시고 뭐 그 특이한 맛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고요. 순댓국 중독자라면 한 번쯤은 또 경험을 해보시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순댓국 중독자였습니다.